그럴 거니까 나보고도 그러라는 거야. 뭐야? 웃으면서 저러니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 그냥 하던 대로는 하지. 야, 나 더 싫다, 더 싫어. 아, 그러면 저는 여기 이 고르곤졸라 피자를 추천합니다. 여기 아주 담백하고 맛있거든. 이거 그날 못 봤어? 처음 보는 엄마, 할머니랑 이모들한테도 완전 친한 척하고 눈웃음 살살 치면서 레스토랑 놀러오라 그러고. 네, 고고랑 남자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 괜히 여기저기 찔러보면서 넘어가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럼 전자님 추천해도 돼요? 아, 예. 이제 들어오는 거야? 네, 어머니. 아우, 집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이고, 그래, 예. 나도 요 며칠 그냥 괜히 허전해서 어제는 작은 애 집에 가서 자고 왔다. 네. 어, 정서. 오셨어요, 형님. 저는 가게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아, 왜 점심 안 먹고? 휴게소에서 뭐 좀 먹었어요. 예. 뭐, 아범 안 좋은 일 있었냐? 싸웠어? 아니요, 안 좋기는요. 아우, 막 안 하던 소리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감동까지 먹고 그랬는데요. 어? 무슨 소리? 절대로 뭐 앞으로 잘해주겠다는 둥 불쌍하다느니 뭐 그런 소리 막 하더라고요. 음? 그런 소리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무슨 일 생겼나 싶더라니까요. 아, 그나저나 형님, 지갑 도둑 맞았다면서요. 어쩌다가? 아,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머니, 점심 드셔야죠. 뭐, 고추장찌개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 뭐, 한건. 그만 가볼게요, 아주버님. 안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텐데요. 아주버님, 저 조금 더 뻔뻔해지기로 했어요. 어차피 귀남이나 아주버님은 저를 죽을 때까지 미워하실 거고 용서받을 방법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솔직하게는 저도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편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실 전혀 모르시는 어머님이나 형님 입장에선 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테니까 저로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요. 기남이와 아주버님한테 용서를 빌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갚겠습니다. 아무래도 안 났어, 기자. 인터넷에도 없어. 할 수 없어요, 그럼. 인터넷 동영상 올리는 사이트 같은데 이거 확 올려버릴 거예요. 각서 썼잖아. 상관없어요. 아,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다니, 오빠. 왜 그래요? 아, 매니저인 네가 다칠 수도 있잖아. 난 상관없어요. 아, 이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야. 설사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넌 매니저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이게 사실인데. 아니, 사실을 알리자는 건데. 아, 이래서 아마추어 소리를 듣는 거야, 매니저가. 네? 아, 어차피 어렵게 PD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긁어부스러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우리 목표는 복귀였잖아. 어차피 프로그램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니까. 복귀하면요? 이거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사람들한테 오빠 한물간 가수 주제에 싸가지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비호감 중에 비호감으로 찍힌 오빠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덮을 만큼 오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